왜요? 오, 수다리다. 오, 오, 오. 지금 여기는 충남에 있는 어느 한 수로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부터 벽까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에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빠져서 탈출을 못하는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 수로에 센서캠들을 좀 설치해서 어떤 동물들이 그런 사고를 좀 당하는지 알아볼게요. 여기가 수로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곳이긴 하죠. 네, 일반적인 수로는 아니고 좀 많이 큰 곳인데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일단 센서캠은 회수했고 사실 이 수로를 알려준 곳이 여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거든요. 저희 구조센터 재활사님하고 같이 센서캠 뭐가 찍혔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팀 많으셨습니다. 일단 촬영 본 썸네일들을 좀 봤는데 뭐가 많이 찍힌 했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뭐가 찍혔을지. 근데 탈출로가 일단 없는 수로부터 먼저 좀 볼게요. 천천히 넘어가고 네, 역시나 고라니죠. 고라니가 항상 많이 보이죠, 수로에? 네, 농수로 신고의 거의 대부분은 고라니고 고라니가 일단 많이 빠지기도 하거니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기가 크니까 눈에 잘 띄어요. 그래도 얘는 지금 뭐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수로 자체에 그 흙이 퇴적되면서 거기에 식생이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있는 풀도 먹고 또 수로 자체에는 물이 있으니까 뭐 음수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다만 극한의 환경일 때 농수로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예컨대 겨울이라던가 먹을 게 없을 때? 그쵸. 네. 지금 이 한 마리만 계속 같은 한 마리가 계속 찍히는 건가요? 아, 저 친구가 저 너구리. 네. 아, 이거는 할미새 잡으려는 거예요. 그런 거 같네. 네, 신났다, 신났어. 네, 그러네. 완전 흥분했네. 누가 고양이 아니랄까봐. 네. 어우, 두 덩어리 사네. 세 덩어리? 똥 싼 거죠? 네. 귀여워. 다른 각도인데, 일단 같은 장소네요. 보니까 여기 주민분들이 호박이랑 뭐 이것저것에다 버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오겠다 싶어서 여기 설치했는데 호박을 먹는 것 같지는 않나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어? 너구리인데 너구리인데 호박을 물고 하는 것 같죠? 너구리가 호박 먹을 수 있나요? 아, 너구리는 뭐 네,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는 친구라. 아, 그래요? 네, 완전한 잡식성이라. 근데 실제로 호박 자체를 막 좋아해서 먹는 동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리 잡식성이요. 그런 거 같네요. 그냥 버려가는데. 네. 어? 같이 있어. 네, 만났네.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둘이 안 싸워요? 네. 그 뭐 너구리랑 고라니는 서로가 서로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경쟁을 하지도 않고 뭐 포식이나 피식을 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여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이런 데는 하죠. 네. 다만 고라니가 새끼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이거 진짜 동화 같다. 진짜 동화 같다. 아니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각도, 다른 장소예요. 이게 농수로가 고라니 같은 포유동물의 고립의 문제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양서류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리공인데? 수리공이다. 같이 먹어. 수다리다. 아, 이거 수다 맞아요? 네. 아, 너무 잠깐 찍혔네. 근데 뭐 수다인 건 확실하죠. 네. 동수로에 고립된 상태의 수다는 처음 봤어요. 직원분이시죠? 네, 그렇겠죠. 뭐. 저런 복장에 저런 장비 들고 농수로 걸을 만한 사람은 사실상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고라니 구조하러 저희 같이 갔잖아요. 네. 아, 여기는 다른 수로인데 여기도 지금 구조 신고가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쭉 오시면 돼요. 어, 꽤 깊네. 저 안쪽도 확인해 보나? 여기는 먼저 확인하고 여기가 여기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지금 신고 들어온 동물이 뭐죠? 고라니입니다. 아, 고라니죠? 지금 요 수로는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한 10킬로 정도 예상을 해요. 헐. 근데 탈출로가 없는 거죠? 네. 이전에 저희가 와서 한 번에 최대한 5마리까지 구조했던 그 지점이어서 막상 반대편 끝까지 다 나면은 한두 마리가 더 보이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런 시설과 공간인지 몰랐어. 이게 영화에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어, 앞에 앞에. 앞에 저거 청설모? 네. 어, 족제비. 족제비다. 네네. 어, 수달 같기도 하고. 도망간다. 있다. 불빛의 눈빛이 반사돼요. 아, 개구리야? 개구리도 여기서 구조 대상인가? 미안해. 뭐야? 개구리. 너무 안 돼. 다 다르겠네. 근데 얘네가 네. 저희 소리 듣고 멀어지니까 네. 결국 끝에 가서 잠수 받는 거예요. 네. 저기 끝에서. 이게 롬프로가 이따가 저기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공중에 떠 있어요. 아, 저 지금 공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공중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공중에 있어요. 아, 도로 위에 있는 막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곳이. 어, 앞에 있다. 앞에 있어요, 고라니. 일로 오는데요? 일로 오는데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설마 뚫리진 않겠죠? 아, 불러? 올라. 온다. 아, 너무 좋아 여기. 혹시 고라니 달려오는 거 몸으로 막으면 많이 아픈가요? 어, 맞을만 해요. 그래요? 네. 어, 넘어갔다. 넘어갔어? 어, 올라갔어? 어, 넘어갔다. 다 넘어갔다. 아, 말씀해. 이거 넘어갔어요? 거기 갇혀요. 거기 갇힌대요. 거기 갇힌대요. 그냥 그 대고 나오면 돼. 아, 저 안으로 들어, 들어갔다고? 어, 돌면 됐어. 네. 저기, 어. 아이고! 잠깐 넓게 봐. 팔 빼봐. 그런데 이제 너. 받아. 와. 짚어. 와, 대단하시다. 한 마리인가? 혹시 여기 안에 더? 어, 아닌가? 아까 그 족제비인지 수달인지 안 보여. 걔 나갔나? 와, 여기 사이에서 머리 갑자기 쑥. 어, 난리 났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 납치되고 있는 건데. 어, 납치된다. 어, 숨는다. 안 나와. 어리다. 어리네. 아, 어리네요? 네, 어려요. 어리군 줄 알아,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런 수로에 동물들이 갇히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해결 방법이 나온 게 있는데요. 짠! 보세요. 셀프 탈출로 길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끔. 저 이번에도 동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탈출로가 탈출로가 있는. 네, 탈출로. 아, 좀 기대돼요. 이건 재밌겠다, 진짜. 아, 일단 고라니. 가장 먼저 고라니. 어, 뭐야? 어, 오, 수달이다. 오, 오, 오. 어, 두 마리예요. 어,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올해 태어난 새끼들. 크다.
그래.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그럼 이런 데서 마주칠 법 하겠네. 그쵸, 마주칠 법 하죠. 나 오래 막 카메라 쳐다봐요. 엄청 경계하는 카메라. 너구리 고라니 수달. 하긴 이렇게 경사로가 있으니까 그냥 물 마시러 가도 되게 좋겠네. 그쵸, 그쵸. 음수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길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문제인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아, 놀랬다. 아, 도망칠 정도는 아닌데 겁이 너무 많네. 아니면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있던 다른 뭐 사람 인기척일 수도 있고. 그래도 겁을 극복하고는 카메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 거 같아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소음 같은 것도 얘네한테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고. 아, 또 스타 또 왔네. 와, 아예 그냥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통로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전 개인적으로 겨울 너구리가 더 좋아요. 같이 있네, 여기도. 여기도 같이 있네. 구경하고 있네, 내려와. 아, 그러게, 빤 쳐다보겠네. 웃기네, 이거. 소수다. 아까보다 더 큰 거 같은 느낌 좀. 처음 보는 개체? 눈동자가 다른 거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측 눈에 뭔가 약간 손상이 있는 개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제대로 잘 못 뜨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한몰이 됐다거나. 낚시꾼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낚시를 많이 싫어하죠. 네. 호! 사탕?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이거 포스가 동해가 아닌데? 오. 어? 아, 경계심이. 맞나? 확실히, 예, 경계심이 좀. 예. 개구리? 두꺼비? 예, 두꺼비. 예, 두꺼비란 거라니? 아, 이렇게 약간 좀. 늠름하네. 제가. 아, 재밌다, 근데. 탈출로가 확실히 재밌네. 여기가 더 으슥한 곳이죠. 사람이 없는. 아, 같은 느낌. 네. 새끼? 저는 좀 어려 보이긴 해요. 네. 아우. 진짜 그. 쥐쥐거리다. 여기도 너구리니? 여기는 좀 잘생겼다. 날렵. 네, 날렵 주둥이가 뾰족하게 생겼네. 완전 흠뻑 젖어보니까. 네. 들어가서 뭐, 물장구 치고 거기서. 아우, 발자국 남는 거 봐. 와, 저 발굽? 발굽이지? 네. 뭐 되게 구두 같다. 하이힐 같기도 하고 살짝. 아, 외가리? 흰가리다. 개도 왔나? 농촌에서 개 빠져서 죽어있는 것도. 아. 네, 고양이도 그렇고 다 목격한 적이 있어.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어? 정말 아이고. 친구가 있네, 그래도. 그러게. 아까 그 두 마리?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약간 똑똑하고 무서울 거 없는 애들은 호기심이 좀 강해요. 그게 또 덫이 되기도 하는데. 아, 두 마리. 어, 고라니 두 마리. 부르르르. 뭐지 이게? 아, 그냥 몸 타는 건가? 다리가 약한 애들이라 몸 털 때도 저렇게 약간 걸려서 무게중심이 낮춰놓고. 아. 어? 뭐야 이게? 이야. 발바닥 보니까 오리인데. 아, 죽어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 너구리도 그 스캐빈저라 그래서 청소부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는 친구거든요. 네, 기분 좋겠네. 왕건이 건졌네. 네. 아, 족자리. 뭔가를 잡으려고 하나? 너 건널 수 있나? 응. 물 쪽으로 가나? 저기 건너편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본데. 어, 수영도 하네. 수영도 하네요. 뭔가를 빤히. 어, 시선 고정되어 있네. 그럴게요.
뭘 보고 있지? 어, 둘이 또 만났네. 아, 그런가 보다. 고라니 보고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 어떻게 되려나 이거? 너 우리가 살짝 쫄아서 구석인 건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왜 그래? 뭐야? 어, 한 대 물리겠는데? 야, 이거 재밌다. 너구리가 쫀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너구리가 먼저 피한 거 같긴 해요. 네. 아씨. 여기서 끊기네. 네, 드라마급이네, 이거. 아, 뽀뽀가 뽀뽀. 아, 쥐. 네, 쥐인데. 네. 아, 무슨 쥐인지 모르지. 쥐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 탈출로가 원래 없었잖아요. 처음 생긴 게 언제죠? 저희가 이 농수로에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많이 고립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2010년도 초반 정도 이때쯤에 처음 인지를 했고, 환경부랑 국립생태원에서 농수로의 위해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해보자 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농수로를 포함해서 여러 농수로를 대상으로 위해성을 평가했었고, 또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해서 동물이 어떻게 잘 이용하고 나오는지까지 보는 연구를 했었고, 그걸 토대로 지금의 수준까지 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생긴 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이거 탈출로 만드신 분들은 좀 뿌듯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생태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뿌듯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경사로를 지을 수 있게 된 거는 저희가 이 농소에 대한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내 쪽으로는 굉장히 뿌듯하죠. 그럼 앞으로 생기는 수로들은 이런 탈출로가 좀 의문소로 있는 건가요? 작년에 야생생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 유리창 충돌이나 농수로 고립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 규명을 하거나 피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관계기관이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제화가 됐어요. 명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탈출로가 같이 고려되면서 건설이 될 거예요. 다만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농수로가 워낙 길고 많으니까 그 기존의 것들을 점진적으로 탈출로로 설치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시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막아. 직선 막아. 와우, 좋다.